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3개만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옛부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으로 강 건너 불구경과 싸움 구경을 꼽았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남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이면 그냥 남 얘기하기에 바쁘고 또 그런 만큼 사람들이 찢는 입방아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서 곤욕을 치르고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고고 그 세치혀가 사람 잡는 경우겠습니다. 세치혀를 조심하고 잘 간수하라는 성인들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오늘도 모여앉아 남 얘기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에 먹잇감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입이 가벼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재밌으세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말이 많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무엇보다 말이 많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야 한다는 무슨 의무감이라도 있는 듯이 이 말 저 말 가리지 않고 막 해댑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정신이 사납죠. 이 사람들은 아주 다루는 주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르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리고 뭐 연예인 뒷얘기까지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아주 신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늘어놓는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갖 주제를 넘나들면서 쉴 새 없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하지만 돌아서면 마음에 남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결국 입에서 쓰레기 같은 얘기만 뱉어놓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 저 얘기 정신없이 쏟아내다 보면 입 가벼운 이 친구는 자신조차도 자신의 얘기에 취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는 능력도 떨어져 그냥 생각 없이 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급기야 해서는 안 될 친구의 비밀, 회사의 기밀까지도 입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응?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이거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다. 응? 알았지? 이런 말 할 땐 듣는 상대가 다른 데 가서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안심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얘기, 남이 알면 불편해할 수도 있는 얘기를 입이 근질거려서 참지 못하고 내뱉는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재미만 있다면 입 가벼운 친구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이 참,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또 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거짓말쟁이다.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것과 없는 사실을 꾸며 넣어서 뒤섞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사실을 갖고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관점이나 구조를 바꿔서 반전을 주죠. 뭐 다큐멘터리 작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작품을 박진감 넘치고 시청자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 거짓말쟁이들은 마치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본 듯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더해서 있는 사실과 뒤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추측과 상상, 억측 등을 총동원하죠. 남 얘기 좋아하는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잊지도 않은 사실들이 지인들에게까지 쫙 퍼져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희생자들은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집단주의 문화에 찌들어 있다. 서양과 같이 개인주의 문화가 바탕이 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사람들 모두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남 사는 것에 이러쿵저러쿵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다르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개인주의를 굉장히 나쁜 것으로 가르쳤었는데 저는 그게 학생이나 국민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도 그 세뇌교육 때문인지 지금도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뭐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말이죠. 입이 가벼운 사람이 남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집단주의 문화에 찌들어 있다는 심리학자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옮기고 있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과 다 같이 공유해도 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남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얘기는 없다. 남 얘기 실컷 떠들어야 된 친구에게 근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늘 뻔한 답이 되돌아옵니다. 나야 뭐 늘 같지. 특별한 거 없어. 그리고 또 남 얘기를 또 꺼내죠. 자기 얘기하기를 꺼리는 건지 정말로 늘 똑같아서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는 것인지 몰라도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 내내 주로 남들 얘기만 하다 갑니다. 그래서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돌아오는 길은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남 얘기에 정신을 파느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딱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이야기가 없죠. 나이 들어서까지 남 얘기하는 것으로 시간 보내고 재밌어 하는 것만큼 안 돼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남의 얘기의 99.9%는 칭찬보다 험담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모습이 더 추해 보이는 것이고요. 입싸고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공범일 수 있기도 하거니와 그런 얘기를 들으며 시간 허비해봐야 인생에 도움될 거 하나 없고 듣고 나면 모두가 마음 불편한 얘기들 뿐입니다. 불현듯 남 얘기하고 싶어지면 차라리 혀끝을 살짝 깨물어서라도 그 순간을 넘기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서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 얘기하는 버릇 없애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친구의 비밀과 아픈 마음을 무겁게 간직해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